TV 김어준의 뉴욕 타임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208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뭐 특별한, 참 특별한 주인을 모셨습니다. 원래 저 자리에 주인이. 뭐 특별할 거 없고. 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선거 나가서 아주 개망신을 나가고. 돌아왔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저 김혜영 기자는 이참에 이름을 김어준으로 바꾸자. 아, 그게 자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 박아. 아, 안 돌아올 것 같아. 예. 쇼 이름을 바꿔도 되는데. 아니, 농담이고요. 정봉주도 여기저기 인터뷰할 때 농담으로 김어준 주진우 밖에서 뭐 잘못하고 있으면은 들어와서 그냥 해결하지. 아, 농담으로 한 얘기예요.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그게 그냥 시커먼 활자가 돼가지고 나가가지고. 아. 뭐 김어준 주진우가 뭐 잘못을 하고 나간 걸로 이렇게 비춰져가지고 김어준 주진우가 무척 화가 났지. 아, 화가 예. 났어요? 화가 났지. 아니 이게 도움은 안 될 망정. 이게 화가 나서 그럼 뭐 액션을 취하셨나요? 아니 지금 저기 볼일 보러 나갔어요. 볼일 보러 나갔다는 게 뭐 저기 용변을 보러 나갔다는 게 아니라 다 아시겠지만 그 저기 나름대로 계획과 또 일정이 있어서 밖에 있습니다. 우리 검찰은 뭐 이 도망갈 의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뭐 해외 나갈 때 검찰한테 뭐 서류 결재를 받고 나가야 되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출국 금지 상태도 아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총수하고 주진우 기자가 올 때까지. 아, 주진우는 참 아니군요, 여기가. 예. 저기 김어준 총수가 아, 오셔도 올 때까지. 돼요. 뭐. 아니 제가 그 나름부터 바쁜 사람이고 이 이제 새로운 면모를 일신해야 될 시점인데 자꾸 누구의 스페어 인식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아. 저도 나름대로 스스로의 어떤 컨셉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네. 정봉주 전 의원도 이 자리에 한번 오늘 이번 주에 같이 이제 모시려고 했는데 지금 일정 때문에 지역에 내려가 계신다고. 일정 때문이 아니라 아예 이사 갔어요. 아예 이사 가신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군으로 이사. 네, 봉화군으로 이사를 갔어요. 지역구를 옮기신 거군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뭐든 어머니나 뭐 봉근이 형은 다 지금 저 그 노원구에 사시는데 아, 계시고요. 아, 본인은 이제 그 도농 간의 격차가 얼마나 심화됩니까. 그래서 이제 또 농촌 경제도 갈수록 이명박 정권 들어서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도시와 농촌 사이에 상생의 길은 없는지 지역 균형 발전의 어떤 대안은 없는지 몸서 실천하기 위해서 경북 봉화로 내려갔습니다. 스케일이 크세요. 예, 그분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지역 경제를 잘 살려서 대권 도전의 발판으로 삼는다가 아니라 경상북도 봉화군의 봉을 자기 정봉주 할 때 봉 그걸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좀 세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다른 봉. 아 그러네. 네. 이 양반도 봉이네. 봉.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정황봉 기자. 예, 저는 한겨레 사회부 24시 팀의 정황봉 기자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4시 팀은 뭐예요? 24시간 일을 하는 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번 국정원 직원 이제 댓글 사건 때문에 댓글을 쓰고 이제 대선에 여론 조작에 개입을 했다 이런 이제 취재를 좀 해서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 드리려고 자리에 나왔습니다. 국정원 네. 여론 조작 사건. 근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국가기관에 요원이라는 사람이 그 선거 여론을 조작한다는 건 부정선거 아닌가? 여론 조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선거 개입 사건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그렇죠. 아직까지 뭐 실체가 다 밝혀진 건 아니라서 사실 뭐 더 많은 숨겨진 부분이 뭐 사실 최정예 정보 요원인데 이 정도 들킨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고 이제 하지만 그 내용만 일부 밝혀진 내용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제 대선에 개입을 하려고 했다. 뭐 심지어는 이제 조직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했다. 또는 국정원의 이제 그 지시로 이런 일을 했다라는 의혹이 충분히 들 만한 좀 상황이라고 좀 보입니다. 지금 그 국정원에 드러난 거짓말만 몇 개죠? 뭐 세기가 힘들어가지고요. 지금 매번 전화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발표하실 때마다 그래서 뭐 굵직하게는 기본적으로 뭐 글을 쓴 적이 전혀 없다. 뭐 이런 그랬죠.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처음에 이제 스크립만 했다. 이제 그 오늘의 유머 그 사이트를 그냥 가서 어떤 글이 눈팅만 했다. 눈팅만 했다.
윈팅만 했다가 다음에는 이제 또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종북글을 추적하는 역할을 했다. 뭐 아, 그것만 종북 성향이 글이 네. 있는 점 추적만 했다. 아, 역시 눈팅만 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한겨레 보도가 나오고 난 뒤로부터는 사실은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해온 게 왜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해명은 없어요? 아, 그거는 뭐 자신들의 뭐 거의 업무고 정상적인 아. 업무였기 때문에 예. 뭐 굳이 뭐 해명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뭐 하고 있는 거죠. 국정원 예. 일에 많은 걸 알려하지 마라. 그렇죠. 예. 조용히 있어라. 예. 안 그러면 고소한다 뭐 이런 거죠. 예. 고소 당했죠. 그래서. 그렇죠. 예. 고소를 친히 해주셨더라고요. 그 예. 고소 내용은 뭔가요? 그 개인정보보호법 이제 아이디를 확인을 해서 검색을 했다. 그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그 여자분.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김아무개 씨 이제 개인 자격으로 고소를 하고 개인적으로 고소를 했는데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소했다는 사실을 예, 좀 알려주셨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국정원이 아니 보통상 이런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이 산하 직원의 잘못이 있다 그러면은 꼬리를 잘라서 얘 혼자 그런 거다. 너 나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아니 조직적으로 이 그 여직원을 지금 보호하고 있단 말이죠. 의심을 더 키울 수밖에 없네. 제가 보기엔 저희 이제 보도 나가고 좀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뭐 그래가지고 뭐 좀 스텝이 처음부터 꼬인 것 같은데 뭐 가령 이걸 그냥 뭐 이 직원 혼자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됐었는데 이제 보도 자료로 업무였다 글 쓴 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 그 뒤로부터 좀 계속 스텝이 어느 정도 꼬이면서 예.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이 자세한 얘기는 계속하도록 하고요. 여기 방청 신옵시스입니다. 오늘의 방청 사연부터 우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방청 사연 정말 오랜만에 받아봅니다. 방청 사연. 발렌타인데이 마누라와 함께 개념있게 보내려고 합니다. 각자 회사 다니는데요. 끝나자마자 슝 달려갈게요. 방청 부탁드립니다. 자, 아내분은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오, 아무개 씨 사연입니다. 이 한결에는 오, 모 씨라고 안 하고 아무개라고 하더라고요. 오로만 써야죠. 모는 한자고요. 근데 한결에가 이제 1988년 창간할 때부터 아무개, 아무개 이랬는데 아무도, 다른 언론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괜히 뭐라고 해야 될걸 아무개로 해서 세자나 석자나 늘리고 말이죠. 아니죠. 우리말을 계속 써야죠. 알겠습니다. 네. 참 뭐. 김용민 미래 교수님. 뭐 미래 교수야? 과거 틀렸어, 교수님 그럼? 틀렸어 이제. 솔직히 저기 정권이 바뀌면 뭐 정권 덕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면 그래서 나의 좀 어떤 현재 상황이나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겠지 하면서 부를 학교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예 여지없이 불 건너갔습니다. 예, 자 김용민 미래 교수 컴백을 축하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산 출신의 소방공무원입니다. 대선 이후로 뉴스를 전혀 안 보다가 최근에 다시 뉴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쯤 민주당에 관한 좋은 뉴스가 나올지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그리고 영남에서 민주당이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오하무 계시. 안 오셨습니다. 안 오셨어요. 안 오셨습니다. 예. 그냥. 이거 괜히 그 허위 사연 아니에요? 가짜로 만든 허위 사연. 자, 그리고 제작 지원. 이러다 보니까, 어이구, 내가 없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세트가 이제 들어왔네. 예. 정말. 이게 비용이 한 3,5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 조금 더 들었어요. 더 들었어요. 예. 이 검찰, 아니, 세 개, 세트가 세 개니까 3으로 나눌 수 있는 숫자로 부르셔야죠. 이 검찰이 법원인가? 검찰인가? 법원. 법원이죠. 대법원 총사 같진 않고. 저기 서울. 서울중앙지법. 중앙지법. 그래요. 한번 내가 갔었어요. 이 저기, 이 저, 김모 동장이라고, 김아무개 동장이라고, 나경원 중구 국회의원 시절에 중국 정당 시켜가지고 전라도 사무관들 다 딴 데로 전출시킨 그런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그걸 증언하셨던 동장님이었는데 오늘 판결이 났어요. 1심에서 무죄가 나가지고 검찰이 항고를 했는데 기각. 그래서 결국에는 무죄 확정. 저기 나가서 제가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증언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증언하면은 4만 원을 줘요. 오? 4만 원을 줘. 너 돈 주는 줄 몰랐어. 그것도 몰랐어. 통장에 입금을 한다든지 부가세 떼고 이런 거 없어. 현금으로. 현금으로. 봉투에 4만 원이 들어가서. 이야. 얼마나 유용했는지 모릅니다. 아, 이 세트가 있으니까 확실히 이게
프로그램의 격이 사는 거야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웃겠죠. 예. 자, 눈과 귀와 촉감으로 아름다운 섬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전. 예, 마다가스카르로 갈 수 있는 항공권과 숙박권이 아니라 저기 한남동에 있는 블루스퀘어라고 이 삼성거예요. 블루스퀘어 복합공간 네모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헬로 마다가스카르 가상현실 체험전. 예, 3월 10일까지인데 여러분들 많은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참 내가 그 뉴욕타임스란 4회인가 5회부터 이제 나왔어요. 4회까지는 저 황상민 3회까지. 교수가 나오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으셨어. 내가 나왔지. 그때부터 한 100몇 회까지 나왔는데 그 나오는 동안에 이 상품의 변천사를 제가 쭉 봤지 않습니까? 이야, 너무 비참하네 이게. 아니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이게 표라도 와가지고 다행이다 봤더니 주최가 한결이야. 왜 이렇게 됐어? 예. 그게 요새 시즌이 네. 정치 시사에 이렇게 좀 관심이 멀어지는 시기이고 또 실제로 저기 사실은 대선 이후로 뉴스를 안 본다는 그렇죠. 분들이 적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이제 뉴욕타임스를 주로 시청하시던 시청자층은 더 그런 성향이 강한 거죠. 그렇지. 점점 시사를 멀리하려는. 어쨌든 뭐 그래도 근근히 지금 명맥을 유지하면서 예. 방청객 3명 모시고 뭐 녹화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뭐 김용민 돼지께서 열분 오셨어요. 저 앞으로 그냥 김용민 돼지라고 하고 김돼지께서 네. 오늘 무려 10분이나 오신 거 봐서는 이게 무려 관람객을 3배 이상 늘린 이게 아마 지표상으로 드러날 것 같아요. 시청률도 한 그렇죠. 3배 정도 늘어나지 않겠는가. 지난주에 표창원 교수 오셨었는데 네. 지지난주죠. 네. 지난주 쉬었고 그때도 꽤 많이 오셨고 오늘보다 더 많이 오셨는데 왜? 굳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아주 웃긴 사람인데 예전에 24시 팀으로 보내주세요. 저 사람 여기 못 나오게. 예전에 초기에 이제 정봉주 의원 처음 이제 방송 시작할 때 보면은 김어준 총수는 여기 가만히 있는데 두 분이서 이제 대처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번갈아 나오면서 여러분 저기 우리 정봉주 의원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제가 1부 나오고 2부는 정봉주가 나왔거든요. 1부는 시사장학 퀴즈, 2부는 정봉주의 PSI. 와, 내가 진짜 거기서 정봉주의 바닥을 봤네. 아. 네. 나는 그런 거 개의치 않거든. 나가는 데가 하도 많으니까 뭐 사람들이 몇 명이 시청하고 말고 신경 안 쓰는데 정봉주는 이 막 경쟁을 하는 거야. 김용민이보다 더 많이 봐야 된다 해가지고 어디서 PC를 하는데 뭘 하나 봤지. 한겨레는 저기 보시다시피 저렇게 파티션이 있잖아요. 자세히 봐야 알아. 봤더니 정봉주의 PSI를요. 클릭하고 또 클릭하고 또 클릭하고 F. 예, 그랬던 정봉주였습니다. 아, 봉황이 됐어요. 봉황. 그래서 봉화에 갔습니다. 지금. 예. 오늘 또 뭐 특별한 순서가 마련이 돼 있네요. 네. 모처럼 제가 나와가지고 시사 퀴즈를 한번 좀 내보려고 합니다. 선물이 예. 있는 거죠? 선물이. 그걸 나한테 물어봐. 내가 선물까지 준비해야 돼? 그게 선물이네요. 그게. 이거예요? 예. 야 맞추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야, 우리 여성분 세 분 계시 저분도 그냥 드리고 그냥 했으면 좋겠네. 예.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행복 정부를 표방하고는 이런 사람을 대변인으로 썼어요. 윤창중. 최근에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국민이 정치를 망친다. 예.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 후보자였던 남주홍 씨, 경기대 교수였죠, 당시에. 결국에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 때문에 낙마했는데요. 자, 이 남주홍 씨가 낸 책 이름 중에 맞는 것을 골라주세요. 통일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네. 1번, 남주홍의 추원 글씨. 2번, 인민이 정치를 망친다. 3번, 지금 잠이 옵니까? 4번, 통일은 없다. 5번, 멸공의 깃발 아래. 자, 알겠다. 손 들어주시고. 예. 4번. 통일은 없다. 통일은 없다. 예. 너무 재미없게 맞추시네. 긴장감도 없고.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자.
남종 장관. 야, 이게 통일은 없다라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데. 통일은 없다라는 분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됐어요. 이게 참, 결국에는 그게 이명박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의 아주 상징성이 드러난 사건이야, 그게. 5년 동안 실현. 통일 정책, 남북 정책 전혀 없었어. 북한이 망할 것이다라는 헛된 정보를 듣고 망하길 기다렸던 거지. 그래 놓고는 통일 대통령이 되려는 꿈을 우리 MB가 또 가지셨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 하여튼 통일은 없다. 예, 그분을, 예, 이명박 정부 첫 통일부 장관 지명자로 이제 택했던 MB. 그렇죠. 이명박 정부의 북한 관련 정책을 보면은 항상, 네, 앵무새처럼 나오는 두 가지 표현이 있죠. 예. 강력히 규탄한다.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그 같은 맥락이고, 예, 그다음에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뭐 연대해서 강력히 하겠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계속 이제 그 두 가지만 나오는데 사실 아무 실효성이 없는 표현들이잖아요. 이게. 그 통일부 대변인했던 분 중에 김호년 대변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그 2008년부터 2010년 그만두실 때까지 그 브리핑 내용들을 한번 쭉 서치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뭐 제 목소리까지 성대모사 가능한데, 이번 북한의 조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이 똑같은 멘트가 한 다섯 번 이상 나왔어요. 정주영 회장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나한테 물어봐.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진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진짜. 예, 그랬는데 약간 상징성이 있고. 그 어떻게 윤창중 씨는 이제 뭐 하세요 이제 앞으로 퇴임하면? 자주 만난 인수에 출입하거든요 우리. 네. 외경 기자가. 뭐 대변인이죠 뭐. 뭐 개인적으로 소통할 기회는 없으셨어요? 글쎄요, 뭐 가끔 기자들하고 밥도 먹는데 저는 이제 뭐 같이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뭐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죠. 뭐 이 인수위 첫날, 인수위 첫날 있었던 워크숍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기자들이 그 무슨 내용이었냐고 물어봤더니 영양가 없다. 뭐 알려고 하지 말라는 식으로 영양가 없다 그러고 말았는데. 영양가 없는 거야? 영양가 있고 없고 얘기는 기자들이 듣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판단할 수 있다, 대변인이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이제 그 윤창중 대변인하고 밥을 먹고 오는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밥은 영양가가 있었다. 비싼 거 먹이는구나. 밥은 영양가가 있었다. 뭐 거기까지만 하죠. 일단 네, 알겠습니다. 예. 자,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오늘 저 우리 정원봉 기자가 나온 이유고, 오늘 이 뉴욕타임스 시즌 3 208회의 존재의 의미이신 우리 사건입니다. 국가정보 직원 김모 씨의 정치 개입이, 선거 개입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충격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었지. 충격은? 예상을 하셨구나. 저분은 그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한 행동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골라주세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국정원. 김모 씨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했다. 2번, 경찰이 서버 조사도 안 하고 대선 토론회 직후에 그 직원이 댓글 올린 흔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3번, 국정원, 김모 씨의 행동은 대북 심리전 활동이라고 미화했다. 4번, 경찰, 적극적으로 수사하던 권은희 수석경찰서 수사과장을 수사라인에서 배제했다. 5번, 국정원이 대선 토론 중인 박근혜 후보에게 아이패드로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 침해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라고 주문했다. 자, 너무 보기가 길군요. 네. 자, 정답 아시는 분? 앞에 거 다 까먹으셨죠. 자, 몰라요? 다 아시는데 참 손을 못 드시는. 너무 거. 유치해서 질문이? 선물이 받기 싫어서. 자, 우리 저 뒤에 여성분. 손도 안 들었는데. 5번이라고 말하세요. 뭐라고? 5번이요. 5번, 아이고, 이거 어려운 문제. 죄송합니다. 아, 이게 정말. 모처럼 했던 시사 장학 퀴즈였습니다. 아유, 이런 퀴즈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국정원 직원의 대선 여론 조작 사건의 경과. 정한봉 기자께서 한번 설명을 자, 처음부터 해주시면. 한번 쭉 한번 네, 짚어보죠. 처음 뭐 이렇게 그날 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아, 기자들이 거기 막 다 모여가지고 있었던. 그렇죠. 민주당이 그 국정원 직원 김모 씨 그쵸. 집으로 네. 몰려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그때는 또 다른 곳에 이제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게 12월 11일이었죠. 이제 지난해 11월 11일 이제 민주통합당 신고로 이제 선관위와 경찰이 처음으로 이제 그 김만무계 씨 이제 집으로 가서 이제 뭐 불법 선거 운동에 이제 정황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처음에 이제 김만무계 씨는 자기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고 결국 근데 나중에는 이제 국정원과 이제 국정원에서도 확인을 해줬고 국정원 직원이라는 걸 밝혔는데 이제 이틀 동안 이제 수사 협조를 안 하고 있다가 잠깐만요. 예. 국정원 직원은 난 국정원 직원이 아니에요라고 예, 예.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법으로 보호받는 뭐 법으로 뭐 법 거짓말이 법을 어긴 건 아니니까 뭐 사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이제 제보만 가지고 일단 간 상태여서 뭐 일단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뭐 나중이라도 뭐 얘기는 하긴 했죠.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계속 가면서 좀 법적 문제들이 생길 것 같은데 근데 근데 그 순간에 예. 요원이 요원 맞죠 했을 때 아 저 요원이에요. 그쵸,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 아, 마이리스나 이런 거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제 이틀간 수사협조를 안 하다가 이제 뭐 12월 13일 날 자기가 이제 그 오피스텔에 있던 데스크탑 컴퓨터 하나랑 이제 노트북을 이제 이미 제출을 했어요. 이미 제출을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다가 원래는 경찰이 애초에 이제 사실 이거를 뭐 이미징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거 똑같은 형태로 복제를 하고 복제를 한 거를 다시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12월 16일 10시쯤에 밤 10시쯤에 그날이 이제 네. TV 토론회에 토론회. 있었던 날이고 3차 대선 토론회 네. 대선 토론회에 있었던 마지막 토론회고 그때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그쵸. 후보에게 네. 이거는 인권 침해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쵸. 막 네. 몰아세웠던 있었던 그때 문재인 뭐. 후보는 아니 박 후보님 왜 그 국정원 직원을 조준하시냐요? 이렇게 물어보셨던 그런 때였죠. 그렇죠. 뭐 그 전날 12월 15일에는 이제 그 김 씨가 이제 소환 조사를 일단 받았고 그리고 네. 그 다음 날 이제 16일 밤 10시에 이제 문자가 왔어요. 이제 강남 경찰서 쪽 이제 거기도 수사 경찰서도 같이 담당을 하니까 문자가 와서 1시간 있다 보도 자료 뿌린다. 와 가지고 이제 11시에 결국에는 좀 넘게 11시 3분인가 그때 이제 보도 자료가 왔는데 와, 대선 토론 직후에. 그렇죠. 직후에 왔고. 예. 1시간 이제 밤 11시에 와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김 씨의 하드디스크를 조사한 결과 댓글을 작성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이게 뭐 거의 메인 타이틀로 이제 해가지고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야 난 살다 이렇게 아니, 토론을 말을 못할 수 있지 사람이 어떻게 말빨이 나갔을 수가 있겠어 하지만 사람이 철학이 있느냐 어떤 그 관념이 있느냐 상식이 있느냐 이게 없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던 선거 아닙니까 선거 토론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직후에 이 발표가 났단 말이죠 이제 뭐 근데 발표 내용도 보면 하드디스크를 봤더니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 있었다. 예. 아니 근데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 글을 인터넷에 올릴 때는 인터넷에 올리고 하지 그 올린 내용을 내가 따로 아래 한글이나 이런 데서 뭐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넣기 해가지고 저장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찰 주장은 이제 당시에는 이게 이제 쓰면은 이제 그 쿠키라고 하죠. 보통 쿠키라고 하는데 그걸로 남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다음 날이 더 웃겨요. 이제 16이나 11시에 이제 발표를 하면 사실 신문 같은 경우는 마감이 거의 다 돼서 더 이상 추가로 취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되게 촉박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경찰 뭐, 기사를 네. 그대로 바라봐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그런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다음 날 이제 17일날 오전에 다시 수사경찰서에서 브리핑을 했죠.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서 또 여기서부터 좀 의혹이 이제 시작이 된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김 씨가 8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에 검색한 게 31만 페이지이고 아이디가 닉네임 아이디랑 닉네임을 합쳐서 40개가 나왔고 이제 사실 이게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빼고 16일날 밤에 발표를 하고 이 부분은 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아 이런 부분이 있었다 아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은 질타가 있었고 제가 세봤는데 31만 페이지를 그 세 달 뭐 100일 약간 넘는 기간인데 하려면 하루에 4천 페이지씩 검색을 해야 되더라고요. 사실상 뭔가 인터넷에서 활동했다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을 빼고 발표를 한 거죠. 어느 정도예요? 일반인 같은 그러니까
일반 성인이 한국 사람 평균 우리나라 되게 인터넷 많이 쓰는 국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달 동안 보는 양보다 좀 더 많은 예, 보통 아니 그 하루 썼던 양이 예, 그렇죠. 일반 예. 성인이 하루에 인터넷 검색하는 한 달치 물량을 예, 하루에 예. 그 국정원 직원 김모 씨가 그렇죠. 예, 그래서 4천 뭐 31만 페이지 뷰가 하드 있었는데 뭐 이게 이제 용량이 너무 많으니까 뭐 지워지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경우는 되게 특이한 경우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그랬고 뭐 그런 아이디가 이제 뭐 물론 아이디가 이제 여러 포탈 다 합치면 많겠지만 사실 이제 이 직원 같은 경우는 한 개 사이트에다 16개 아이디를 가지고 있었고 그 사이트가 어디죠? 그치 오늘의 유머라고 오늘의 유머 예, 이제 오유라고 부르는 그쵸? 오유라고 예. 부르는 사이트 16개 가지고 있어. 그건 이제 이때 밝히진 않았지만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사이트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보배드림이라고 중고차 매매하는 누리집이랑 이제 그 뽐뿌라고 이제 쇼핑 정보 누리집인데 이 누리집은 이제 실명 인증을 해야 되는 곳이라서 한결에 또 독특한 게 나옵니다. 이게 홈페이지를 여긴 누리집이라고. 아, 누리집이라고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데 저희가 쓸 때 누리집하고 쓰고 괄호하고 홈페이지 한 다음에 다음부터 누리집이라고 다시 쓰는데 이건 저희를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언어라는 건 계속 써야지 쓰여집니다. 혼자 쓰면 안 되지. 다른 사람도 쓸 때까지 쓰는 거죠, 이거는. 김모, 김아무개라고 이제.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 김용민 돼지께서도 그런 거 좀 써주세요. 싫어. 저희의 취지에 좀 공감해 주시고. 하여간.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되게 의심스러운 정황인 거죠.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실명 가입을 해야 되는 건데 다른 두 곳은 나중에 드러난 일이지만 그런 곳에 이제 두 개씩 아이디를 원래 하나밖에 못 만드는 곳에 근데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제가 알기로 이제 이거는 뭐 건너 들은 건데 이게 뭐 특별히 경찰이 어떤 이제 뭐 로그 기록 보고 막 이렇게 공통한 건 아니고 이 김 씨가 메모장에 아이디가 너무 많으니까 적어놓은 거예요. 이제 아이디, 자기 아이디를 아이디 닉네임 아이디 닉네임 왜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삭제됐는데 이거 복원을 한 과정에서 이제 드러났다고 건너 듣긴 했는데 어쨌든 아니 어느 누가 어느 누가 자기 아이디를 기억을 못해가지고 그 사이트 아이디가 18개인데 그걸 다 기억 못하니까 아이디 비밀번호를 16개 적어놓은 비밀번호는 거예요. 아니고 아이디 닉네임을 적어놨다고 닉네임. 하더라고요. 비밀번호는 다 똑같거나 그랬을 수도 있겠네. 뭐 그건 제가 뭐 확인을 못했는데 결국 네. 여기서 알바한 게 다 드러나네. 알바가 확실하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알바는 주로 하청주지 않나요? 그런 정황도 있죠. 네, 지금은 아, 그 정황이 바로 그 이 아무개 씨 네. 이야기? 네. 그건 또 이따가 좀 하고 넘어가고 네. 추가로 이제 그래서 뭐 사실 17일이나 수성 있어서 혼이 많이 났죠. 이렇게 뭐 이렇게 의심스러운 건 하나 다 빼고 그날 당일날 밤에 혐의가 없다는 것 중심으로만 발표를 해버렸으니까. 이제 그런데 또 웃긴 거는 이게 이제 그 서울시 시경이었나 경찰청이었나 이제 그 상급 그부 이제 경찰 관리사 서울 경찰청 서울 경찰청인가 예. 어디서 사이버 수사대가 수사를 그 분석을 했어요. 포렌식 작업이라고 하는데 인터넷 증거, 아니 컴퓨터 뭐 전산 증거물 같은 걸 이제 분석을 하는 걸 거기서 했는데 이게 이제 수사 관할인 수서 경찰서로 오는 게 이틀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발표는 먼저 16일이나 했는데 이거 정작 수사해야 될 수서 경찰서는 이걸 18일날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틀 지나서 광화문에 있는 서울 경찰청에서 아 이제 수서동에 있는 수서 그쵸. 경찰서 이틀이 걸렸어요. 이틀이 걸렸어요. 이틀이 걸렸죠. 걸어갔나 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수사경찰서는 아이디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온 자료도 모르고 그냥 이제 그 내용만 분석 내용이 이렇다 정도까지만 알고 실제로 그 수사서에서는 수사를 못했죠. 그 18일까지는. 그 웃긴 거죠. 그 카드의 불법 사용 내역이 의심된다 라고 했을 때 경찰이 신용카드만 압수해서 가가지고는 카드를 훑어보고 아, 그쵸. 부정 사용 흔적이 없습니다. 네. 이런 결론을 낸 거거든요. 지금. 아, 예, 너는 진짜 최고의 비유 아니에요, 이게? 아, 이 한결의 그 언어의 연금술사. 그래서 기자가 암호계라는 표현 계속 써주시고 네.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배우란 얘기야, 내 얘기는. 응? 네. 자, 뭐 그래서 이제 사실 수사는 이제 18일 오후에나 도착해가지고 아이디랑 닉네임들이 수사는 사실. 하루 전, 뭐, 당일날만 줬어도, 뭐, 16일 날만 미리 이제 줬다고 해도 구글링을 하면 사실. 자, 그러면은 그 이틀 뒤에 왔다 그러는데, 그쵸. 그 시점이 언제예요? 그게 이제 18일 오후 4시경에 제가. 18일 오후 4시에. 네, 4시경에. 12월 19일날 대선 있고. 그렇죠. 이제 12월 18일 오후부터 이제 수사가 시작된 거네. 그쵸. 그때부터 이제 구글링이라는 이제 그 작업을 경찰이 직접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혐의들이 어느 정도 의심되는 정황들이 발견을 해서 12월 23일 22일에서 끝나고 이제 야, 이게 중요해. 이 틀이 왜 이 틀인지를 우리 잘 살펴봐야 돼. 그건 뭐 제가 또 고소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제 판단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죠? 왜 이 틀 동안 이게 기어서 갔는지 요거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2일, 23일 날 이제 구글링을 한 내용에 이제 대선 관련한 이름과 뭐 같이 검색된 이 지금 여기 이제 김 씨의 아이디랑 닉네임이 흔적이 발견돼서 압수수색을 했죠. 오늘의 임무랑 보배드림 두 곳의 서버를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뭐 좀 흔적들이 본격적인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11월 이제 해가 바뀌고 1월 3일 날 1월 3일 날 이제 그런 이제 발표를 했죠. 이제 그 김 씨가 대선 관련한 게시글에 찬반 표시를 했다. 추천 반대. 아, 그땐 비로소 이제 뭘 남겼다. 이제 그걸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구나. 하지만 이제 계속 뭐 질문을 했지만 뭐 게시글을 썼냐. 수석경찰서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었는데 뭐 댓글은 안 썼냐. 뭐 이런 내용을 얘기했을 때 아, 댓글도 뭐 게시글도 있긴 한데 그건 다 뭐 요리, 취미, 여행 이런 개인적인 비정치적. 정치적인 내용도 아니고 시사적인 내용도 아니다. 아, 이렇게 발언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모든 취재가 대부분 다 이제 아, 그럼 게시물은 사실 경찰을 믿잖아요. 보통 기자들도 이제 경찰 기자들은 자기 출입처 사람도 어쨌든 믿어야 뭔가 이제 취재가 되니까. 사실 이제 그 뒤에는 뭐 초점이 기사들이 대부분 추천 반대라는 게 과연 선거법 위반이냐. 뭐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계속 갔었고 이제 국정원에서는 이제 해명하기로는 그거 이제 그 원래 이제 이 김 씨가 그 우유라는 종북글이 많이 출몰하는 종북 누리집에서 글을 이제 검색을 하는 뭐 좀 확인을 해보는 역할을 했는데 그냥 뭐 보다가 그냥 무심결에 눌렀다 무심결에 추천 반대를 했다 이런 그런데 식으로 그런데 이걸 설명을. 조합을 해보면은 아이디가 여러 개고 추천 반대를 누르는 작업을 했다면 오유 게시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추천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반대가 많으면 이게 상위권에 노출이 안 돼요. 베스트 게시판이 있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이 있는데 그런 데가 굉장히 이렇게 딱 잘 보이는 데 있거든요. 트위터 같은 걸로 전송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반대가 많으면 그 글에 그런 게시판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 글이. 그러니까 노출을 의도적으로 막았을 거라는 추정은 가능한 상태였죠. 그게. 추정은 그러니까 가능했죠. 추천 반대조차도 이게 여론조작 가능한 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유 게시판을 모르신 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베스트 게시물이라는 그 란이 있어요.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추천 10번을 받으면 거기 갈 수 있는데 반대가 3회가 넘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베스트 게시물로 가면 보통 이제 그 많으면 만 단위까지 조회수가 올라가고 이 중에서도 또 이제 좀 더 추천을 받으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 배우배라고 불리는데 여기는 거의 한 6만 7만 조회수가 이 정도 이제 나오는데 근데 뭐 이런 활동에 이제 그 여지가 이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었다라는 이제 추정들이 좀 어느 정도 그때는 이제 있었죠. 추정이 가능한 상태였고 자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는 그 동안의 정황이고 여기서부터 우리 정환봉 기자와 한겨레 신문의 활약이 시작됩니다. 그죠? 아, 뭐 활약 한겨레 신문. 자, 어떻게 알았어요? 그 글 쓴 거를. 아, 글 쓴 거요? 글 쓴 거가 특종 아니에요. 아, 글 쓴 거는 추천 반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글을 쓴 것을 확인하셔서 그걸 기사화했던 거 아니야.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권은윤 수사과장이랑 담당 수사과장이랑 통화를 할 때 이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전문을 하고 확인했다라고 제가 좀 들었었거든요. 이제 들었던 걸 가지고 전문? 네, 글의 전문 전체. 그럼 글 썼단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글의 전문이라는 게 추천 반대를 한 글의 전문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런데 뭐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계속 이제 사실 이때 경찰이 거의 브리핑 말고는 아무런 정보도 흘려주지 않았어요. 웬만하면 이만큼 되는 사건이면은. 어디서든 이제 기자들 표현으로는 물 먹는다고 하는데 어디서든 조금씩 물드시는데 물을 먹겠습니다. 지금 기분이 나쁘군요. 물을 아, 네. 지금 물을 안 먹고 있는데 방류가 있어서 내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어디서도 이 수사 관련한 내용들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계속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취재를 했고 게시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업무상 한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사실 뭐 취미 요리만 썼겠냐 글을 썼어도 그 중에도 있겠지만 뭔가 이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 거라고 이제 계속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뭐
경로를 통해 가지고 글을 좀 이제 확인을 하게 이제 이 사람의 아이디나 이런 글들을 확인을 하게 됐죠. 글쓴걸 확인하게 됐다. 근데 다 보니까 뭐 요리 취미 이런 내용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정치적인 내용들밖에 없었고 91개 글이 예. 91개 글이 지금 확인됐었는데 오늘 유머 사이트에만 예. 확인됐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보도가 예, 시작이 되게 된 거죠. 아 네. 근데 통상 그거를 증거 없이 딱 내진 않으셨을 거고 뭔가 증거를 쥐고 기사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저도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예. 예. 그러니까 또 국정원은 또 결국에는 이실직고할 수밖에 없었고. 예. 그 증거가 뭐였습니까? 증거는 뭐 아이디 일단 그 아이디가 있고 그 아이디로 된 글. 아이디라고 하면 좀 애매한데 이제 이게 그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닉네임만 보이거든요. 예. 닉네임이죠. 이제 닉네임으로 검색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글을 썼는지 좀 확인이 가능하고 또 사실 구글 같은 경우는 지워진 글들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뭐 모종의 경로를 통해서 이제 여러 차례 확인을 거쳐요. 모종의 경로라고 하는 건 지금 마치 그 음식점 프로그램 보면은 우리 그 맛에 들어가는 양념 뭐 재료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그때 취재 과정에서 네. 어떤 그 기밀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92개 글을 공개하게 됐고 그 뒤로는 또 뭐 다 인정을 했는데 그 다음 날 또 이제 바로 보도가 나니까 수석 경찰서에서는 브리핑을 잡았어요. 브리핑을 잡아서 이제 뭐 그때 대선 관련한 글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뭐 안철수, 문재인, 박근혜, 뭐 민주통합당 이런 키워드 6개인가 8개가 있는데 이걸로 검색해서 걸리는 글이 없었기 때문에 대선 관련한 글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해명을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사실 글을 보면 대선 토론에 관련해서 이제 그때 전날 이제 그 12월 4일날 이제 대선 토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정희 그 통합진보당 네. 후보가 이제 그 남쪽 정부라고 얘기한 거를 이제 김 요원께서 아이디를 세 번씩 바꿔가면서 12월 5일 날 한번 올리고 그 다음 날 다른 아이디로 이걸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그 다음 날 또 다른 아이디로 세 차례 이것도 똑같은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고 사실 근데 이걸 대선이 관련된 글이 아니다라고 계속 이제 판단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기자들도 좀 기가 막혀가지고 저희 이제 그 출입 기자는 뭐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걸 어떻게 대선 관련한 글이라고 판단 안 하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일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뭐가 죄송해요? 아, 뭐 바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다는 거? 예. 뭐라고 답하던가요? 됐죠. 그때 상황이 우리는 그런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을 가지고 했을 때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 뭐 대답은 잘 안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나중에 계속 해명을 하시죠. 아니 바보라는 말을 쓰기가 네. 너무 미안하다는 거 아닙니까? 99건의 글을 네. 이제 찾은 거 아니에요? 91건? 91건. 91개의 글을 찾았는데 그 글 중에서 문재인 후보 관련된 거, 박근혜 후보 관련된 거는 없었네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국정원 직원도 바보가 아닌 이상 사실 왜냐하면 이제 게시글을 너무 막 비하하고 폄하하는 글들을 쓰면은 선관위에서나 경찰에서 조사 들어오거든요. 사실 일베식으로 글을 쓰면은 바로 걸린다. 이제 그런데 가령 이정희 후보 관련한 그 글도 사실 정부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름을 쓸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훨씬 편하잖아요. 근데 네.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정희라는 이름도 네. 없고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리정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그 다른 분이 이제 그 제3자가 이제 쓰신 글 중에 이제 그렇게 쓴 글이 있는 걸로 좀 추정이 되는데 절대 이제 뭐 이름을 얘기 안 하죠. 대신 이제 뭐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칭찬을 한다거나 아니면 4대강 관련해서 이제 당연히 뭐 칭송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외적으로 간 부분이 있었고 가령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날 금강산 관광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자협회 토론회에서 조건 없이 이제 금강산 관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 날인 이제 다음 시기 11월 20일인가 그럴 텐데 그때 이제 뭐 정부의 이제 어떤 그 안전보장 조치를 보장을 받고 금강산 가는 게 당연하다. 목숨 걸고 가고 싶진 않다, 금강산에. 뭐 이런 이제 우회적인 비판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게 있고. 뭐 실제로 보면 어떤 시기시기마다 어느 정도 이제 좀 가령 뭐랄까. 필요한 글들을 썼던 저항들이 좀 있어요. 보면 이게 노골적으로 정치색을 딱 확 드러내는 그런 네. 글은 아니고. 네. 교묘하다 할까? 아니면은 이제 뭐 자기 의사를 잘 안 드러내면서도 할 말을 다 하는 그런 글들을 쓴 거죠. 그 글이 좀 수준이 낮으면 반감이 들잖아요. 사실 우유라는 사이트 자체가 사실 이제 그
뭐 그런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오고 뭐 이런 곳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의 어떤 여론화라든지 이제 이런 식의 갭 작업들을 계속 한 걸로 보이고 근데 물론 이제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만 91개 글을 쓴 거고 그렇죠. 보배드림에는 또 29개의 게시글을 썼고 뿜뿌라는 또 누리집에는 또 30여 개의 글을 썼거든요. 다른 곳에 또 얼마 썼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다른 각도로 봐서 이 국정원 직원이 말이죠. 네. 투철한 애국심을 갖고 네. 정말 이 나라의 그 종북화를 막고 싶은 또 개인의 여지로 그렇게 쓴 거면은 문제가 없지 않나요? 솔직히 이제 표현의 자유라면은 네.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죠. 저는 뭐 그걸 하든 인정받을 수 있는데 제가 언제 추천 반대했는지랑 언제 게시글을 썼는지를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추천 반대가 200여 건이고 게시글을 91건을 썼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만 일을 딱 하셨어요. 그 중간에 10월 3일이 무슨 날? 하여튼 공휴일인데 공휴일에는 쉬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 네. 아니 근데 애국심이 막 그 업무 시간에만 발동하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응? 참고로 말씀 그거에 벗어나는 게 추천 3번이랑 게시글 2번을 6시 이후에 썼어요. 6시 이후에 썼는데 6시 20분 전이에요. 그것도 저녁 6시 20분 전. 누가 국정원에 네. 빨대가 있으시면은 그때 특근 신청을 한 건 아닌지 네. 그 정보를 좀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참 아, 국정원이 되게 좋은 직장이라는 생각이 좀 저도 이제 어떻게 그럴 때는 그렇지만 죄송합니다라는 전제를 해줘야 돼. 네. 그거야말로. 근데 이제 그게 추정인 거죠. 그죠? 네. 좋은 직장일 것으로 추정을 할 수 네.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결국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네, 그렇다면 이 직원뿐이겠는가? 이런 또 추정이 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제3자 빙산의 네. 일각만 지금 발견된 거 아니겠는가? 그쵸. 이렇게 또 해석이 네. 되는 건데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 정도면. 그러니까 의심. 솔직히 이게 국정원 직원이 우리나라 최고 정보기관의 요원인데 그리고 되게 이제 숙련된 요원일 텐데 요원이 어느 정도 작은 실수를 한 게 드러난 거죠, 사실은. 사실은 이게 이제 좀 더 당연히도 이게 이제 업무 그리고 실제로 국정원이 밝혔어요. 그 기사가 나온 뒤에 이거는 대북 심리전 일환으로 쓴 글이다. 업무상 쓴 글이다. 글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추천 반대는 개인이 한 거고 글 쓴 건 업무다. 뭐 이렇게 이런 해명인 건데 사실 그렇게 어쨌든 글 쓴 건 자기 업무였다라고 이제 이실직고를 하셨죠. 이제 그럼 나중에 또 얘기가 많은데 사실 그건 대변인이 개인적으로 뭐 낸 얘기였다. 뭐 이런 얘기도 뭐 하는 것 같긴 한데 다른 얘기 들어보면 대변인이 어떻게 개인적인 의견을 막 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업무라고 밝혔기 때문에 예, 뭐 이상한, 업무죠. 이상한 대변인들이 많은 예. 세상이어서 예. 그럼 그래서 이제 또 제3자를 발견하게 되나요? 그렇죠. 이제 제3자는 이제 1월 4일 날 12시간 동안 김 요원께서 경찰에서 이름 예쁘다. 김요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월 4일 날 이제 조사를 받았어요. 그전까지 이제 경찰이 수사를 많이 했을 텐데 1월 4일 날 12시간 무려 12시간 이제 조사를 받고 그때 이제 경찰에 이제 말한 게 이 아무개 씨한테 내가 이 20개 아이디였잖아요. 16개가 오늘의 유머고 2개가 보배드림이고 2개가 뽐뿌였는데 그중 16개 오늘의 유머 16개 아이디 중 5개를 다른 사람한테 줬다 라고 진술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그 이전에 경찰은 보배드림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서버를. 근데 여기 실명 가입이 필요한 사이트인데 아이디가 2개가 있는 거예요. 2명이 같이 1명이 2개의 아이디를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그 이암계 씨의 존재를 경찰은 또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아 그게 이 씨 거였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세 개 그러니까 명의를 빌려준 게 다 이 씨 보배드림과 뿜뿌에서 오늘 그 헌재의 신문 보니까 그 이 씨가 네. 아 42살? 네 42살이고 네. 그 김모 씨하고는 네. 13살 차이 그렇죠 13살 차이 근데 지인 관계 그렇죠 친구라고 친구? 네 국정원 대변인님의 말을 빌자면 간첩을 잡기 위해서는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제 애국시민이다. 애국심으로 이제 연결된 친. 요원은 그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협조해줄 시민을 찾는데 게다가 친구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뭐 아이디를 제공을 해주고 그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죠. 13살 차이. 요원 씨, 요원 씨라고 하죠. 네, 요원 씨, 김요원 씨. 네.
요한 씨는 아, 감각이 있어요, 양반. 요한 씨가 13살 위의 그 남성분한테 네. 아이디를 주면서 네. 준 거는 왜 줬을까라는 추정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저희도 이제 기사에도 냈지만 그 다섯 개 아이디를 이용해서 또 요한 씨랑 비슷한 활동을 이분 또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이제 또 하셨거든요. 그분 직원은 아니지만. 저건 모르죠. 아직까지는 뭐 아, 직원인지 여부는 네, 여부. 아, 일단 아니라고 부정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일단 요원 네. 그분도 요원씨 네, 요원 씨도 있지만,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일단 뭐 이분도 나중에 이제 요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전화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찰 얘기로 네. 네, 그 지금 확인이 근데 경찰이 찾으려고 노력하면은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네. 근데 안 찾고 있는 건지 못 찾고 있겠죠. 있는 건지 네. 이게 뭐 이제 경찰 설명은 그래요. 이제 아직 피의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어떻게 소환을 한다고 글 썼다면서요, 근데. 근데 이건 아, 일반인 그쵸, 이분은 일반인 공무원이 아니니까. 네. 자. 정원봉 기자님. 예. 아직 터트리지 않은 폭탄이 있습니까? 이제 계속 취재를 해 봐야죠. 아, 근데 일단 지금 취재하면서 네. 일단 아직 조금은 좀 네. 남겨 놓은 폭탄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다 썼고, 어. 하여튼 폭탄 생길 때마다 터뜨리고. 아, 그렇죠. 다 쓰진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취재할 만한 가닥들을 좀 찾고 있는. 자, 그렇다면은 네. 이게 분명히 개인 차원의 어떤 독단적인 행동 이건 아닐 거라고 사실상 지금 한겨레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렇다면은 몸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몸통이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기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입니까? 아, 뭐 그거는 사실상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으로는 이제 좀 확인을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당연히 있는데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 왜냐하면 업무상 썼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국정원에서 자기가 이시주고 이 글 쓴 건 업무상 한 거다. 그럼 당연히 이분이 심리전단 직원인데 그럼 당연히 그 국에서 지시를 했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국정원이 고백을 하는 셈인 건데 국정원 심리정보국에서 이 김요원 씨에게 유일하게 넌 이 일만 해라. 이 사람한테만 이걸 이 미션을 맡겼을 리는 없었을 것 같고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죠.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쫓고 있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걸 확인을 하려면 이제 좀 더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가령 심리 전단은 전체에 대한 뭐 좀 용어가 헷갈리긴 한데 뭐 실제로 이제 이게 심리 정보국이라는 얘기가 있고 심리 전단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설명이 필요하시. 심리 전단 심리 전단. 아 단. 단대의 심리 전단 있죠. 그쵸? 대목 심리 전단. 네. 아 단. 네, 단 전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아니, 전단인 줄 알았네. 뭐 그게 이제 국은 1급이 지휘를 하는 네. 곳이고 전단은 2-3급이 이제 그 지휘를 하는 곳인데 이제 뭐가 맞는지는 좀 이제 뭐 국정원 주장은 심리 전단이라는 거고 어쨌든 네. 이랬거나 저랬거나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이 일을 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면은 네. 이거는 명백한 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고 나아가서 부정선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 어떻게 책임지는 사람도 없네요. 이쯤 되면은 자기가 직을 버리고 경찰 수사에 응한다든지 뭐 그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사실 이 정도면 되게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뭐 양이 많고 적고 떠나서 어쨌든 업무적으로 한 게 이제 드러나는 상황인데 이 정도면 국정원이 뭐 최소한 뭐 미안하다라거나 잘못했다라거나라고 라도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냥 국정원은 그 사대강 반대하고 정부 정책을 반대하면 종북이라고 생각한다는 종북이라고 당연한 업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까지 제가 더 취재를 해야지 실제 지금 여당 말씀. 내부에서도 네.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여당 내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강경파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북한은 인터넷 남한의 인터넷에 사이버 여론전을 한다. 그럼 국정원이 북한의 그런 활동을 감지해서 그거를 막아내고 그 여론전에 대한 그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하는 것도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업무의 일부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긴 있어요. 여당 내에서도.
박근혜 당선인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별다른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선거 국면에서는 광팔았지 그걸로. 아니 20대 우리 사랑스러운 요원 씨가 거의 뭐 저 성폭행범들이나 하는 수단을 동원한 민주당 사람들에게 주소가 털리고 이런 고난 이틀 동안 집안에 감금돼서 물도 제대로 못 마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인권 침해였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셨는데 지금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천중이 형한테 물어봤다며. 물어봤죠. 그 저기 국정원 업무 보고가 있었어요. 국정원이 저기 그 인수위 업무 보고를 하죠. 하고 나서 이제 그저 뭐냐 그저 지금 사건 그거에 대한 보고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랬더니 당연히 없었다. 당연히 없었다. 당연히 없었다. 아. 영향가 없는 그런 어? 보고를 받으셨구만. 어쨌든 그랬답니다. 아, 참 아주 정말 이 그럼 이제 결국은 경찰 몫인가요? 이게 아니면 뭐 국정원에서 사실 뭐 지금 태도를 보면 국정원에서 이걸 뭐 어떻게 지금 뭐 고소까지 지원하고 나선 마당에. 아, 경찰이 뭐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해 줬는데 경찰한테 뭘 기대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뭐 그래도 이게 사실 일선 경찰들의 수사의 의지는 좀 있다고 봐요. 일단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나마 어느 정도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제3의 인물도 경찰들이 확인을 어느 정도 이제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이것과 별개로 이제 경찰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뭐 심리 전단이 됐든 심리 정보국이 됐든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사를 하긴 좀 힘든데 실제로 현재 같은 상황은 조직적 개입의 여지들이 가능성이 되게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경찰 수사는 김용원 씨에 대한 이제 수사는 경찰에서 이제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문제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와 별도로 국정조사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과연 심리전단이 했던 일은 뭐냐? 걔들이 혼자 이 일을 했나? 김용원 혼자 아니면 이게 전체적인 뭐 70명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심리전단. 내에 있는 요원들의 수가 그 사람들이 그러면 다 이런 일을 했나? 그렇다면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확인이 된다면 그런 내용들, 그리고 업무 지시 내용들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차원에서 꼭 국정조사라든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것도 뭐 여야를 가릴 게 아니라 이제 사실 국정원이 정권에 쓰기 좋은 칼이 되기 시작하면은 사실 누가 여당이 되든 누가 야당이 되든 결국에는 뭐 야당일 경우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분명히 털고 가고 다시는 이제 이런 식의 국가 기관이 직접적으로 대선 혹은 국민들 여론에 개입을 하려는 국정부처도 아니고 국정원이 이제 개입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뭐 새누리당 경우도 좀 대승적으로 합의를 해서 뭐 천만 년 동안 계속 이제 그 여당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협조를 해서 국정원에 다시 이런 활동들을 하지 못하게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쁜 놈들 정말 아주 진짜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그렇죠.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이건 정말 용납하기 힘든 일들인데 야당이 좀 무서웠으면 확실하게 이런 것들 뭐 재발 방지 약속이라도 받아낼 수 있을 텐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원 씨가 지금 저 성완봉 기자를 개인 자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한 거죠. 예. 뭐 그런데 이제 요원 씨 뒤에는 국정원이 보도 자료까지 내면서 이런 소송이 앞으로 갈 거다는 거 이제 공표를 한 거고 한겨레 신문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저도 변호사를 만나봐야 된다. 한겨레 신문사 기자가 한겨레 신문사 기자한테 한겨레 신문은 어떻게 대응합니까라고 묻는 게 좀 너무 민망하지 않나? 궁금해서 내가 물어봐야지. 내가 뭐 어떻게 되겠죠 뭐. 어떻게 되겠지. 회사는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지원을 하겠죠. 아유 민망해 보기야.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계속 기사를 기대하면 되는 거죠. 예. 언제 나와요 또 다음 기사가? 뭐 기사는 매일 나오는 것 같은데 보니까. 네, 뭐 매일 쓰고 있고요. 네. 뭐 다음 주에도 계속. 이제 지금 같이 그 취재하고 있는 기자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저희 팀이 같이 다 이제 24시 팀에서. 네. 어.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전혀 안 받아주죠. 아, 뭐, 첫날 때는 많이, 뭐, 방송이, 뭐, 물론 이제 뒤쪽에 가긴 했지만, 방송, 뭐, 게시글 발견됐다. 이때는 이제 방송이 됐는데. 네. 뭐 제가 참여하고 있는 이 국민TV에서는 한겨레가, 보도, 타운홀사가 보도했다고 해서 그걸 일부러 깎아내리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일 없습니다. 이 기사 비중으로 봐서는 한 며칠 동안 톱뉴스로 나와도 될 만한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보는데, 예, 정말
이 뉴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뉴스 같이 이거 외면해서는 안 되고 이런 언론들이 외면할 때 우리 국민들 깨어있는 국민들이 이걸 주시하고 주목하고 또 재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저 국민TV 지금 어떻게 좀 네. 얘기가 진행이 되고 예. 있는지 좀 오늘 이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녹화하고 있는 날이 2월 14일 아니겠습니까? 2월 15일자 한겨레 예. 5단 광고가 나갑니다. 예. 뭐가 나가냐면은 발기인 총회. 발기인이 소집이 돼가지고 협동조합의 그런 형태가 갖춰지면은 협동조합 언론으로서 이제 최초의 깃발을 들게 되는 거죠. 원래 5단 광고 제가 카피를 썼는데 한겨레 신문의 그 이 출범 당시 창간 당시 그 광고 카피가 뭐였습니까? 민주화는 한판의 승부가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민주화는 한판의 승부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낮에다가 아주 많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TV 뉴스가 한 15개 되는데 그 가운데서 대통령이 인사권에 관여할 수 있는 국공영 채널은 9개 그리고 조중동과 재벌이 운영하는 민영방송은 6개 15군데 채널이 동시에 같은 보도를 하면은 사람들은 그걸 진실이고 또 정의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카피가 이렇게 길어요? 아니 하여튼 그런 뉘앙스야.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좀 길긴 해요. 근데 네. 약간 짧아야 되는데 진실과 정의 짧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전해주세요. 예. 자, 이걸로 그러면 이번 8회 마치도록 하고요. 김용민 돼지께서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자리가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예.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